안녕하십니까. 저희 댕구 중구소방서에서는 매년 4월, 5월 매주 토요일 등산객분들을 대상으로 등산로 앞 작은 소방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소방관들이 화재 시나 아니면 위급 상황 발생 시에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실 텐데요. 저희 등산로 앞 작은 소방서는 말 그대로 등산객들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나 소화기 사용 방법 등 위급 상황에서 응급처치 방법 등을 가르쳐드리면서 산악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요령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일단 119 신고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호흡이랑 맥박 확인해야 되는데 호흡 맥박 확인할 때는 가슴을 이렇게 보고 가슴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여부로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호흡 맥박이 없다 판단이 들면 이렇게 자세는 이렇게 해주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기 손꿈치 이쪽으로 누른다고 생각을 하시고 압박 위치는 명치에서 두 마디 위 여기 단단한 뼈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젖꼭지 사이에 여기를 누른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여기 손꿈치를 대고 분당 110회 정도로 해주시면 되는데 리듬에 맞춰서 한번 압박해 보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부러워서. 네. 한번 해보니까 앞에 보고. 당황스러웠어요. 뭘 당황스러워? 두려웠어요.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사진아. 무서워, 또. 뭘 무서워? 이거 하는데 뭐 무서워? 그래, 부끄러워하지 말고. 얼른 하고 가자, 이제. 갈래. 네, 재밌었어요, 그럼 해. 친다랑 알려주셔서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하고 가자, 빨리. 재밌었어요. 뭘 재밌어? 됐어? 그냥 갈 거야, 너? 응. 그래, 그럼 그냥 가자. 산악사고가 급증하는 봄철 중구소방서에서 산악사고 대처 요령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 코스를 선택해서 체력적으로 무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교차가 큰 봄철 기온 특성상 등산 시에는 겉옷을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가 지면 산은 정말 위험해지므로 일몰 전에 하산하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중구소방서에서 세 가지 대처 요령 알려드리면서 안전한 산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